I want to thank everyone and for your love and support. And remember, when I say goodbye, it's never for long, because I... Previously on the Luther Vandross story. 앨범의 흥행은 계속해서 괜찮은 결과를 거두었지만 루서의 건강은 그와는 반대로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이 시기부터 루서는 요요 현상으로 인해 다이어트와 끝없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단순히 체중 증가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의 목숨을 노리던 당뇨와 고혈압이었다. 특히 루서가 앓던 당뇨는 단순 개인 관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질병이 아닌 2형 당뇨, 즉 유전성 당뇨였다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루서는 당뇨가 가족력으로 나타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 루서에게 Here and Now는 아주 고무할 만한 첫 팝 히트곡이었지만 사실 이 노래는 루서가 아닌 데이빗 엘 엘리엇, 테리 스틸, 체스 화이트의 공동 작곡가들이 쓴 노래였다. 그래서 이 노래의 성공으로는 대중음악으로 인정받는 것이란 루서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모자람이 있어 보였다. 루서는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한 Endless Love로 빌보드 핫100 최고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싱글로는 100만 장 이상을 판매, 미국 음반사의 국회 플래티넘 인정을 획득하며 이 시점에서 루서의 차트 하이 커리어를 달성한다. 그럼에도 루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머라이어 캐리와의 협업으로 큰 성공을 한 루서는 여기서 탄력을 받아 1995년 10월 성탄절을 노린 첫 크리스마스 앨범 This is Christmas를 발표한다. 하지만 평단의 평가는 서로 저마다 의견이 달랐고 빌보드 탑 홀리데이 앨범 차트에서는 4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28위라는 전작보다 아쉬운 순위에 그쳐야 했다. 사실 루서의 크리스마스 앨범이 흥행하지 못한 이유는 열흘 뒤에 나온 어느 크리스마스 앨범과 싱글이 종전의 히트를 쳤기 때문이다.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야, 같이 작업도 했는데 상도덕 없네. 하지만 이 앨범이 의미가 없었냐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트랙 Every Year, Every Christmas를 작업하면서 But I'm so sentimental. 루서는 앞으로 큰 힘을 보태줄 어느 인물과 함께 운명을 만들게 된다. 그는 바로 가수이자 작곡가 리처드 막스였다. Well, we met. I met Luther in the early 90s at an American Music Awards show backstage, and I was a big fan of his. And he was really sweet to me, and it was a little mutual admiration society backstage for a minute. And we exchanged phone numbers. We just developed a friendship over time. But then a year or two later, he asked me to write a song with him. He did a Christmas album, his first and only Christmas album. And so we wrote the single from that. It was called Every Year, Every Christmas. And it was so easy to write songs together because I wrote music and he wrote lyrics. So, I mean, he was capable of writing it all, as I am, but it was just an easy fit. 루서와 리처드, 이 둘의 인연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는 이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루서는 차트 파워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996년에 발표한 스튜디오 앨범 10집 Your Secret Love은 빌보드 R&B 앨범 차트에서 2위, 빌보드 R&B 200에서 9위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해 미국 음반사도 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면서 앨범 판매량만큼은 건재함을 보였고 제39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R&B 송 후보로 지정되고 베스트 R&B 보컬 퍼포먼스 남성 부문까지 수상했다. 앨범의 대표 타이틀 트랙 Your Secret Love과 Your Secret Love Why can't we tell somebody 고전 소울 느낌을 잘 살린 트랙 I Can Make It Better도 괜찮지만 Won't you be making you feel like you do I can make it better 개인적으로는 스티비 원더의 원곡 Knock Me On My Fist을 커버한 트랙을 추천하고 싶다. I see us in the park Strolling the summer day Imaginings in my head. I don't wanna bore you with it.
1997년에는 제31회 슈퍼볼에서 루서가 독창으로 미국의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를 불렀다.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 Spangled Banner yet wave? 이 노래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화면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국가 편을 참고하세요. 정말 재밌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루스는 다시 한번 One Night With You, The Best of Love 이라는 두 번째 베스트 앨범을 발표한다. 이 앨범 역시 새롭게 녹음된 노래들이 참 괜찮은데 One kiss in the morning after a hundred kisses each night Cause that's all I ever want to do It's all about you Cause I won't let you do that to me When You Call On Me, Baby That's When I Come Running도 참 괜찮은 노래인데 Oh, I promise when you fall asleep at night I will be there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You don't wanna believe it! 그러나 다수의 신곡을 수록했음에도 두 번째 베스트 앨범의 판매량은 지난번보다 훨씬 떨어져 처음으로 미국 음반산업협회 플래티넘 인증 획득에 실패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이 많았던 덕분인지 발매 25년이 지난 2021년 뒤늦게 100만장 판매를 넘겨 이 앨범도 플래티넘 인증 획득에 성공한다. 이렇게 베스트 앨범을 마지막으로 루스는 1981년부터 15년간 함께한 에픽 레코드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 예전에 함께 작업했던 제닛 잭슨이 있던 버진 레코드를 선택한다. 루스는 1998년 스튜디오 앨범 11집 I Know를 발표한다. 스티비 원더의 하모니카 연주와 아름다운 루스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I Know와 올드스쿨 펑크의 에센스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풀어낸 Night in Harlem이 이 앨범에서 주목을 받았다. Like Harlem, yeah.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앨범을 함께 작업했던 리처드 막스와 만들어낸 이별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의 위로곡 Isn't There Someone을 강력 추천한다. Another sad day Another lonely day Isn't there someone who knows they're in trouble 괜찮은 노래들이 많았지만 이 앨범은 역대 음반 중 가장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해 루스의 정규 스튜디오 앨범 중 유일하게 플래티넘의 아랫단이 골드 인증을 받은 앨범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루서는 단 한 장의 앨범만 발표하고 버진 레코드와의 계약을 마치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난다. 그렇게 루서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제이 레코드였다. 회사를 넘기며 심기일전한 루서는 다음 스튜디오 앨범 준비를 위해 새로운 제작 형태를 취한다. 루서 벤드로스, 마크스 밀러, 넷 애들리 주니어의 기존 제작 삼각편대에서 벗어나 베이비 페이스를 비롯한 10여 명 이상의 작곡가와 프로듀서를 다수 영입하여 새로운 의견들을 모아 그간의 제작 체제에서 모자랐던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21세기의 첫 해에 발표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튜디오 앨범 12집 루서 벤드로스는 점차 꺼져가던 루서의 인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시 한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솔로 커리어 중 가장 큰 흥행을 냈던 1991년 이래로 10년 만에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루서는 이 앨범으로 빌보드 206위에 오르고 빌보드 R&B 앨범 2위를 달성한다. 첫 주에만 13만 6천 장을 판매하여 첫 주 최고 판매량까지 갱신하고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해 다시 미국 음반산업협회 플래티넘 인증 획득에 성공한다. 시대와 함께 발맞추어 그의 음악들이 진화했다며 평단의 평가도 전작보다 호평이 많았다. 실제로 이 앨범을 들어보면 그간의 90년대의 느낌을 벗고 2000년대 초반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트랙이 다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리드미컬하면서도 릴렉스함이 느껴지는 Take You Out과 연인을 사고로 잃게 된 남자가 시간을 돌려달라며 신께 애원하는 Can't Have a Wait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I'd Rather일 것이다. I'd rather have hard times together than to
뚜렷한 멜로디 라인과 루서의 멋진 목소리, 테크닉들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트랙으로 빌보드 어덜트 R&B 송 1위를 기록한 노래다. 이 노래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당시 가장 핫했던 제작자이자 작곡가 셰프 크로포드가 쓴 곡인데 Nobody's supposed to be here. 그는 글래디스 나잇과 롤란드 아담스와의 협업으로 2001년 제4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두 개 부문을 수상했고 그가 작곡한 드루 힐의 멤버 시스코의 인컴플릿과 피트니 휴스턴과 디보라 콕스가 함께한 Same Script, Different Cast가 100만장 이상 부문을 낼 정도로 그 인기는 굉장했다. I was his star for many nights. Now the roles have changed. 그래서 셰프 크로포드는 루서의 다음 스튜디오 앨범의 제작자이자 작곡가로 참여하게 된다. 늘 라이브에서 날아다니던 모습을 보이던 루서. 이 시기부터 그는 예전 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루서 밴드로스 앨범에 수록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여전히 멋진 톤이지만 피치의 떨어짐, 숨을 가빠하는 모습을 가끔 보이기도 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건강과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2003년 루서는 오래도록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남을 또 하나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것은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인 NCAA 디비전, 일명 NCAA 마치 매드니스의 엔딩송인 One Shining Moment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는 데이빗 바렛의 원곡으로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데이빗 바렛과 테디 펜드그래스 두 사람이 불렀다. 2003년부터 루서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많은 NCAA 디비전 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 그 이후에 쭉 루서가 부른 버전을 매해 틀고 있다. 2010년에 딱 한 번 제니퍼 허드슨의 버전으로 교체를 했는데 NCAA 디비전의 팬들이 그야말로 불같이 항의를 해서 그 다음해인 2011년부터 다시 루서의 버전으로 2022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연이은 흥행과 인기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은 루서는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를 대표하는 제1의 노래를 만들고자 했다. I love you back. 그리고 그 주제는 늘 어린 기억 속에 희미하지만 따뜻함이 분명 남아있던 어느 추억에 관한 노래였다. 루서는 여러 생각과 떠오르는 단어들을 끌어모아 많은 문장들을 썼지만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던 건 간절한 바람을 담은 제목 한 줄 뿐이었다. 그것은 루서는 이 제목과 문장들을 음악이란 형태로 뚜렷하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를 도와줄 사람은 따뜻한 멜로디로 깊은 인상을 남겨준 리차드 막스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And then in 2003 he rang me up one day. We were in touch all the time. But he rang me up and he said I got an idea for a song and only you can write it with me. And it's called Dance with My Father. All he had was the title. Luther really felt like Dance with My Father would be a hit, but more importantly, he said, this is the most important song of my life. This is my, he referenced the Piano Man, Billy Joel's Piano Man. He said, this is my Piano Man. This is my signature song. This is what I'm going to sing for the rest of my life. And he told me kind of what he wanted it to be about. I went off and wrote some music, sent it to him. He loved it. He, you know, cut and pasted and he had so many lyrics and my melody, my original melody was not a lot of notes. There was longer notes because to hear Luther's voice hold a note was just heaven. So he said, look, I got to just break these verses up a little bit because I've got a lot to say. There's too many words. And so he changed the verse melody a little bit, but it was, again, effortless. 그의 뛰어난 작곡 능력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1998년에 발표한 I Know 작업을 함께 하던 때 당시 리처드가 수개월 전 아버지를 여의게 되어 위로를 건네며 함께 일했던 걸 루서는 떠올린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먹먹한 마음이 담긴 말들을 리처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해줄 거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루서는 리처드와 함께 타이틀이 될 노래를 만들고 그와 동시에 여태껏 자신의 앨범 제작을 함께 도와준 마커스 밀러와 넷 애들리 주니어 그리고 지난 앨범에서 좋은 합을 보여주었던 셰프 크로포드와 함께 음반 제작을 준비한다.
새로운 스튜디오 앨범의 모든 녹음을 마치고 열흘이 지난 2003년 4월 16일 루서는 돌연 자신의 집 앞에서 쓰러지고 만다. 루서는 이로 인해 약 2개월간의 혼수 상태를 헤매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생긴 뇌졸중 때문이었다. 갑작스런 뇌졸중은 그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겨주어 노래는 물론 언어 능력에 장애를 남겼고 거동조차 스스로 할 수 없어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스튜디오 앨범 13집 Dance With My Father는 발매 일정 때문에 루서가 사경을 헤매던 중에 발표해야만 했다. 이 앨범은 루서가 인생을 걸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앞으로는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 때문에 발매 전부터 Dance With My Father는 대중의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루서가 홍보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발매 첫 주만에 앨범이 44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3개월 만에 100만 장이 팔려나가 미국 음반산업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 1년 동안 200만 장 이상을 판매해 다시 미국 음반산업협회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갱신한다. 또한 빌보드 R&B 앨범 차트 1위는 물론 루서의 인생 처음으로 전체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자신의 음악이 R&B라는 장르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대중음악으로서 인정받겠다는 그의 목표를 첫 스튜디오 앨범을 낸 후 22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앨범의 흥행을 견인한 것은 역시 타이틀 트랙 Dance With My Father였다. Back when I was a child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아주 어린 나이의 여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이 곡은 실제 어릴 적 루서가 겪었던 일화들을 가사로 쓴 노래다. 늘 따뜻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레 떠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 날의 자신, 그리고 누구보다 그리움의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 중년의 끄트머리에 섰음에도 지워지지 않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이 곡에 아주 잘 녹아있다. 당시 루서에게 있어 40여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후에 루서의 어머니가 어렸던 루서가 너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거기에 루서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스타들이 그를 위해 뮤직비디오에 직간접적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스티비 원더, 피트 뉴스턴, 비욘세, 브라이언 맥나이, 그리고 샤킬 오닐 등등이 등장했다. 그게 여기서 왜 나와? Dance With My Father의 유례없는 인기로 인해 루서는 아주 많은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2003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Favorite Soul R&B 앨범과 Favorite Soul R&B Male Artist 두 개 부문을 수상하고 The winner is The Incredible Luther Vandross. I'm so very sorry that Luther cannot be here tonight in person, but I'm here to represent him and to say thanks to all of you who made this possible. 2004년 제47회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로버타 블랙과 도니 해서웨이가 함께 불렀던 Closer I Get To You를 이언스와 함께 다시 불러 Best R&B Performance by a Duo or Group with Vocals를 수상하고 Dance With My Father로는 Best R&B Vocal Performance 남성 부문, Best R&B 앨범 두 개 부문과 그래미 어워즈에서 가장 영예로운 Song of the Year을 차지했다. I'm deeply honored to accept this prestigious award and am privileged to share it with Richard Marx. I feel blessed to know Dance With My Father has touched so many of your lives and would like to thank all the fans and everyone at J Records. Thank you for your belief in me and my music. Finally, I'd like to thank my friends, family, fans for the outpouring of love, prayers, and support I've received along with my doctors, nurses, and therapists. And to my mother, whose shared sentiments I expressed in this song, who tirelessly promoted my music for me while I could not, I share this award with you. I love you, Mama, and good night. I have had the honor for the last 13 years to write songs with Luther, my friend, who I love, who I wish was here with me because he'd be whispering to me about what everybody's wearing. You all know how ridiculously talented he is, but some of you don't know that he's also one of the funniest, kindest, brightest people on the face of the earth. I thank the Academy so much for honoring not only our song, Dance With My Father, but Luther himself tonight because no one's more deserving. And most of all, my father, who I know in my heart is up in heaven right now with Luther's dad opening a bottle of champagne. Thank you all very much. 루서 역시 짧은 소감을 영상으로 미리 남겨
이날의 시상식에 감동을 보탰다. I want to thank everyone and for your love and support. And remember, when I say goodbye, it's never for long, because I believe in the power of love. 많은 사람들이 루서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했고, 루서 역시 그 기원에 보답하고자 의지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2004년 5월 6일 The Oprah Winfrey Show에 나온 루서는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I want to thank them for even caring. It was a wonderful feeling. Do you think you will be singing and making records again? Yeah, I'll be singing at 80. At 80. And making records. Yeah.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루서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던 장면이었다.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루서 벤드로스는 심근경색으로 2005년 7월 1일 뉴저지 의료센터에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루서의 동료들도, 그를 다시 볼 수 있길 바라던 대중들도. 그가 사망한 후 일주일 뒤인 2005년 7월 8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그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를 가수의 세계로 이끈 디온 워릭과 패티 라벨, 아레사 프랭클린 등등의 동료 뮤지션들이 세상을 떠난 그를 위해 자리를 채워주었다. A friend, one I consider to be a part of my family. I loved and adored, and still do, Luther Ronzoni Vandross. 루서는 장례식 후 뉴저지의 조지 워싱턴 추모공원에 묻히게 되었다. 루서의 삶은 그렇게 끝을 맺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 메리 아이다 벤드로스는 아들의 죽음 이후 당뇨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남편, 그리고 죽은 막내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자식 모두가 당뇨로 인해 생긴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루서의 죽음과 그녀의 활동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당뇨 위험성의 인지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루서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미국의 스타 가수들이 모여 그를 추모하는 앨범 So Amazing An All-Star Tribute to Luther Vandross를 발표했다. 루서가 Give Me The Reason에서 불렀던 Dionne Warwick의 So Amazing을 A minute have I had since you've come my way. 라파엘 사딕이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비욘세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노래가 실린 앨범으로 유명하다. So amazing to be loved. I follow you to the moon in the sky above. 그 후에도 여러 베스트 앨범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발표한 Love Luther의 구성이 무척 좋았다고 생각한다. 4장의 디스크 구성에 그의 모든 히트 트랙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고, 미공개 곡뿐만 아니라 루서의 솔로 데뷔 전 활동곡과 프로듀서로서 활약한 노래까지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 막판에 약간 앨범판이 같은데? 죄송합니다. 누군가 루서가 어떤 가수였냐고 묻느냐면 뛰어난 보컬리스트라고 답하는 건 분명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루서는 자신의 이야기로 대중을 끌어모을 수 있던,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확고하고 대중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뮤지션이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랑과 낭만을 가득 품었던 마음 따뜻한 가수 루서 벤드로스의 삶을 지금까지 함께 들여다보았다. 굵직한 이야기 위주로 내용을 전하다 보니 다소 덜어낼 수밖에 없었던 잔잔한 에피소드들도 제법 있었는데, 이 영상으로 인해 그에게 관심이 생겼다면 이번 기회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알고 들으면 더 맛있는 노래, 뮤직비사이드의 두 번째 인물 리뷰 루서 벤드로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 뮤직비사이드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다.